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간섭지역입니다. 공장용지, 창고용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는 참한 땅 하나 소개하려고 성주 읍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성주 읍내를 촬영을 합니다. 요즘에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신장로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복작복작거리는데. 자, 성주읍 내에서 남쪽 방향으로 대구 나가는 방향으로 약 300m 회전 교차로에서 대구 문화예술회관 방면 직진 방향입니다. 성주읍 내에서 대구로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약 300m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지 뭐. 4차선 도로에서 우측 방향으로 빠지니까 2차선이 나옵니다. 2차선 도로에서 한 6m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동부현 공장 매매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 간판 우측으로 빠집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목적지 땅은 도착했습니다. 우측편에 도로보다 낮은 땅인데요.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평탄화 작업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은 성토 작업을 하고 이 도로 높이만큼 밸런스를 맞추면은 참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우측편에 있는 땅입니다. 본 땅 하단부까지 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계략적인 지적 경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부지 면적이 643평이고 상단 길이가 57m, 하단 길이가 44m입니다. 입구가 40m고 반대쪽이 45m 길이가 되겠습니다. 거진 정사각형 모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진 이 도로는 개인 도로인데요. 그리고 이주편 도로는 국유지 도로입니다. 국유지 도로 개인 도로 다 접해가 있는데요. 건축 허가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관에 들어갔는데 이주편 도로에 도로 사용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 하면은 요거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땅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바닥 약 257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축대공사 및 성토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단부 보강토 공사가 필요하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부지 면적은 643평입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는 옆에 있는 공장까지는 들어와 있답니다. 나중에 연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가로 옥폐수 직관 관로가 지나갑니다. 정화조 필요 없습니다. 옥폐수 직관 바로 연결 가능하다. 전기는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삼상전기 연결 가능합니다. 증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시설도 연결 가능합니다. CCTV 설치 가능합니다. 하수도 배관공사도 가능합니다. 용도는 공장 창고 또 제2종 근린 제조시설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땅을 사가지고 건물은 어느 방향으로 심어야 되겠노? 옆에 공장이 지금 현재 이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이 우시, 세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향 방향, 동향 방향으로 건축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이 위치에 있고요. 인근에는 민간은 없습니다. 전부 다 공장 지대입니다. 그래서 공장 허가 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성주읍내가 흔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우리 땅은 이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진입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청주 읍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바로, 들어오는데요. 뭐, 큰 차도 다 진입 가능합니다. 들어오는 접근성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구서 이제 들어오려면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지하도 건너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구로 나갈 때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대구 접근성이 좋다. 성주 읍내 한 3분 정도 소요되고요. 대구는 한 2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구 출퇴근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주 읍내에서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땅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반듯합니다. 전기는 들어와 있고요. 통신시설 나중에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CCTV도 나중에 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삼상전기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장을 짓든 창고를 짓든 삼상전기 인입 가능합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입니다. 부지 면적이 643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이 계획관리적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257평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도로에 봤을 때는 본 땅은 상당히 드러쳤는데요. 저 위에 뒤쪽에 도로 봤을 때는 본 땅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저 건너편의 공장처럼 보강토 공사를 해서 성토 작업도 하면은 본 땅이 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 배관 공사는 나중에 이 도로를 타고 와서 이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갈로가 있습니다. 하수도 배관 공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폐수 직관이 도로로 지나갑니다. 나중에 오수 직관 연결 가능합니다. 하수도 배관 공사 가능하고 오폐수 직관 연결 가능하고
촉대공사 싸서 성토작업 해야 된다는 거. 자, 일단 기반시설은 다 연결 가능한데요. 자, 상수도를 한번 짚어볼게요. 상수도는 이웃 저기 골재 하시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정면에 보이는 공장 있죠. 저 공장까지는 현재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 있답니다. 나중에 광역 상수도가 필요하면은 그쪽에서 연결하시면 되고, 나는 지하수를 먹겠다 싶으면은 지하수 관정 작업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현재 밭작물 재배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듯하고 평탄화 작업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성토 작업 하기도 수월하다. 오수바지, 오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개인 도로인데요. 나중에 동의가 필요하면은 동의서를 받아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 주변 도로는 국유지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허가를 내셔도 되는데요. 굳이 뭐 관청에 들어가서 허가를 내는데 이 주변 도로 동의를 해달라 그러면은 동의서를 받아서 건축허가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중계를 하실 때 요는 도로도 잘 짚어서 중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땅은 좋다 그죠? 반듯하니. 저쪽 방향이 12시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9시 방향입니다. 그리고 6시 방향이고 이쪽이 3시 방향입니다. 건물은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방향을 어디 틀겠노? 선택해서 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가와 떨어져 있어서 공장 허가 내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공장, 창고, 그리고 제2종 근생시설 뭐 하면 좋겠노 여기. 카페 식당은 접근성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 공장 짓는 게 최고로 좋아 보입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합니다. 상수도 갈로 지나가는 거 내가 봤어요. 우리 동종업계의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도로 설명할 때 단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죠? 상수도. 그죠? 상수도. 저쪽 방향이 대구로 나가는 방향이고요. 반대 방향이 성주 읍내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 도로는 일방도로랍니다. 일방도로. 저분도 불법이에요. 일방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도로는 되는 상관없어요. 나갈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대형차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토 작업하는데도 수월하다. 그리고 저 밑에 앞자락에 보강토 축대공사를 싸서 공장건축, 창고건축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주읍내는 3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구성서 25분 정도 소요되고요. 대구성서에서 출퇴근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과 얼마 아니에요. 조금만 성토 작업하면 돼요. 건물 지나놓으면 참하겠지. 저 주평 공장처럼 본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저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 주평 공장은 2시, 3시 방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도 동북향으로 건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공장 허가 내는데도 수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공장 허가라든지 뭐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고요. 또 앞서 군청 앞에 보면은 토목설계 건축설계 사무실이 많아요.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은 연기를 시켜서 공장 허가 내는데 창고 허가 내는데 수월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참하잖아요. 반듯하니 폭하고 길이 오는 거는 드론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닭 소리도 나고.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요, 하수도 배관공사는 저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광역 상수도는 저 건너편 공장 있죠, 저 공장까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정화조가 필요 없어요. 오폐수 직관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전기통신, 전기는 지금 돌아있어요. 통신시설도 언제든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CCTV 설치 가능하다. 용도는 공장용지, 창고용지, 제2종 근생시설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땅값은 좀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래도 경기가 불경기인지라 조금 더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 본 매물이 마음에 들면은 절충을 해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다양도 활용가치 높은 땅 소개를 다 했고요.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나 궁금한 점은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토지, 또 다른 농지, 또 다른 촌집, 또 다른 전원주택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 받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